오늘은 이 선풍기를 고쳐보겠습니다. 되게 더럽습니다. 삑삑삑삑삑삑삑삑 이 소리만 나는데요? 선풍기가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야, 여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코드를 꼽았더니 부저가 삑삑거리고 LED가 깜빡깜빡거렸다. 홀텍사의 BS84C12A-3입니다. 얘가 분명히 MCU일 거예요.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버튼 입력을 받고 부저 소리를 내고 LED 불을 켜고 팬 돌려가지고 바람 나오게 하고 이거를 누가 하냐? 얘가 하는 거예요. 얘한테 공급되는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? 그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BS84C12A-3 AD 타입 터치 키 MCU 2.7V에서 5.5V 사이인데 이런 경우에는 5V라고 보시면 돼요. 5V입니다. 얘는 트레스리스 방식으로 파워를 설계를 했습니다. 5V는 최종 이 콘덴서 쪽에서 찍어보면 됩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고 반대쪽은 플러스가 되겠죠. 그러면은 이쪽이 마이너스, 이쪽이 플러스. 전원을 넣고 여기가 5V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디시 전압 5V가 나와야 되는데 1.3V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제노다이오드입니다. 얘가 5V를 만들 거예요. 정확하게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? 733A라고 적혀 있습니다. 733A 개발자가 4733이라고 적어놨네요. 4733 같은데요. 733A, 일단 733A를 검색해 보겠습니다. 733A 제너다이오드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. 733A 제너다이오드는 일행 4733A와 동일한 제너다이오드 모델을 의미하며 5.1V 전압에서 동작하는 1W 출력의 소자입니다. 5.1V의 전압을 만드는군요. 정확한 모델명은 1N4733A. 5.1V를 만드는데 5.1V가 왜안 나왔지? 여기를 다시 좀 납땜을 해보겠습니다.
안 되네. 자, 1N4733A는 딥 타입이고 SMD 타입은 1SMA4733A 제습기 보드입니다. 여기에서도 제노다이누가 들어갈 텐데요. 딥 타입 제노다이누. 아, 얘도 5.1V를 사용했을 겁니다. 아, 예. 얘를 옮기겠습니다. 와, 돌아간다. 선풍기 고쳤습니다.